네, 안녕하세요. 상실의 집이라는 작품을 만든 전진규라고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전에 요양원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매우 크고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던 한 할머니와의 기억이 굉장히 인상 깊게 자리 잡았는데요. 벼락이 치던 날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왔던 할머니의 딸 같을 경우엔 마르고 고운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구성했을 때두 사람은 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최민식 사진작가의 인물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 두개 모작을 해보기 시작했었는데 어쩌면 내가 그리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노인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한 젊은 사람이 나중에 노인들의 얼굴을 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네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단편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단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가지로 쪼개 놓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제가 감히 그 사람들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뭔가를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건 어쩌면 그들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채로 남기고 그냥 내가 보고 느낀 것그 자체만을 나열하는 식으로 작품을 하는 게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구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이야기라든지 시나리오 플롯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도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나열하는 하나의 영상 에세이로서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감상을 해준다면 적절한 감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